얼리액세스 버전은 완성된 게임이 아닙니다. 버튼 누르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미 버튼 눌렀는데. 신중하게 특성을 부여하세요. 초기화시킬 수 없답니다. 정수 재사용 대기시간이 감소합니다. 최대 체력이 증가합니다. 교대 대기시간이 감소합니다. 아, 진짜 미노타우루스만 주는 거 봐. 대시 무적을 먼저 한번 찍어볼까요? 대시로 회피하기도 좀 부담스럽긴 한데. 잘못 누름. 버릇이 된다. 저기서 테를 타더라고요. 빙하 좋죠. 원거리 딜 스킬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이 진짜. 대시 쿨타임. 아파요. 일로와. 이 게임 UI가 아쉬운 게 교체 쿨타임 같은 거 보려고 계속 시선이 왼쪽 아래로 가야 되는데 화면 가운데 좀 표시가 됐으면 좋겠어. 진짜 중요한 정보인데. 스킬 쿨타임이나 교체 쿨타임이나 대시 쿨타임 같은 거. 특히 대시 쿨타임은 알 방법이 없어. 이걸 맞네. 이걸 맞네. 귀엽다. 교대시 폭발하는 선물 상자가 등장합니다. 기본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4초간 20방어막을 얻습니다. 상자 저거 딜 엄청 세요. 근데 느려서 잘안 맞음.
빙하는 CC 거니까 후속타가 잘 맞네. 검켈레 돈 꺼져. 페가수스 왜 아니 이것도 숨겨진 길로 안 간대. 각오일 거죠. 방금 왜 맞았대? 왜 피했다? 아, 이게 맞네. 아니. 와, 불 세 개. 맞았어. 마왕성 케이크. 기본 공격력 및 스킬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갑옷. 저런 거 회피 성능 올리면은 회피로도 피할 수 있겠다. 과연 광대 싫어요. 기본 스컬보단 광대가 나으려나. 야, 너 아까 졌잖아. 왜 또 나왔어? 이속봉속 증가. 되게 많이 맞았네. 아까 체력 나와 있는 거 없나?
체력 아이템이랑 저거 해금할 때 쓰는 거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 구분이 안 가. 체력 아이템이 뜬 건지 해금 아이템이 뜬 건지 모르겠어. 장으로 와, 여기까지 탔네. 에반데. 아하. 강자가 질승 크리트만 나오나? 어 잠깐만, 오씨 놀래라. 독이 왜 떠있어? 아이 패턴도 그지 같은 거. 일로와. 이거 밑에서 이렇게는 못 올라가나? 아이고, 방패병 때문에 맞을 뻔했네. 근데 저기 수도 안 맞는다고? 맞은 건가 방금?
워리어. 걱정하는 사람. 어디 갔대? 아, 맞았. 파인애플 피자. 파인애플 통째로 들어갔네. 3초마다 이미의 적을 공격합니다. 스피드 스컬의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마족들이라서 그럼. 두 개의 맵을 클리어할 때까지 적을 경직시킬 수 없습니다. 페널티가 붙어있네. 소름 돋네. 찐. 치명타 확률이 증가합니다. 파인애플 피자 성능이 왜 저래? 없으세요. 개발자 양반이 파인애플 피자 싫어하네. 아으, 이런. 아이, 미친. 이 도라이들아, 아야. 정령색 A만 좋아서 맞추지도 못하네. 아, 잠깐만. 검켈레톤. 뚝배기 부숴서 뼛가루로 만드는 선택지 있어야 된다. 얘가 제일 딜타입 없어. 진짜 그지같은 저거 쓰레기 몹이야. 공격력이 25% 증가합니다. 살만하냐고요? 저는 딱히 비추천하겠습니다. 얼리 끝나고 보는 게 어떨까요? 아니야, 뭐 딱히 뭐 안 살 정도는 아닌데. 그냥 좀 개인적으로 실망인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왜이 게임이 로그라이크로 나왔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다 로그라이크로 나오니까 그러지 않을까? 이 게임을 재밌게 할 수는 있지만 다른 게임에서도 다 얻을 수 있는 재미들 인데다가 컨텐츠도 지금 풍부하지 않으니까. 스컬만의 매력이 있나? 아니면 특출나게 장르적 완성도가 있나? 둘다 아니온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재미는 있는데 다른 게임이랑 비교했을 때 그만큼 경쟁력이 있나? 컨텐츠도 부족하고 얼리라서 그런데. 뭐 얼리 믿어봐야죠. 차라리 그냥 플랫폼으로 만들지. 아씨. 굳이 로그라이크로 만들었는데, 로그라이크적으로 장르적인 완성도가 뛰어난 것도 아니라서. 아이템 슬롯 꼴랑 6개, 막 그렇게 시너지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시너지라는 게 그냥 단순히 세트 효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게임의 시너지면은 고작 해봐야 공격력이랑 공격 속도. 그 정도 아닌가? 닌자, 2단 점프 후한번더 점프할 수 있습니다. 교대시 잔상을 일으키며 빠르게 공격합니다. 차륜 수리검. 시국 스킬, 스컬. 적들을 베어 넘깁니다. 아유, 이런 젠장. 함정 다 쳐봤네.
뒤에서 때렸는데 히트박스 때문에 역가드 뜨는 거다. 이게 격겜이냐? 아이 피하기 개 힘드네 진짜. 뭐야 왜안 바뀌었어? 감사합니다. 안 바꾸고 있었네. 아, 피 너무 많이 깎였는데 상점 있겠지? 아, 왜 이렇게 피 관리가 느려? 마왕성 케이크 돌리의 거울 받는 데미지가 감소합니다. 스킬을 사용하면 교대 쿨타임이 감소합니다. 0.5초는 좀 심한 거 아니야? 바람의 반지 빼고 아이 대공기 쓰레기 같아. 킬리반 대쉬 거리가 증가합니다. 꺼져요. 라이더 라이더 스킬 장난 아닌데. 거울 말고 딴거살걸 그랬나? 거울 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 아, 진짜. 이 게임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캐릭터마다 모션이 다 달라가지고. 닌자 점공 개쓰레기 같아. 선딜 후딜 같은 것도 다 달라가지고. 아, 아이, 막아요. 격겜처럼 만들어서. 유니크의 골이라서 공격력은 엄청 세네요. 이게 뚝배기 빨 게임이란. 아, 개쫄보처럼 플레이하겠습니다. 원딜만 하면서.
탱 이게 맞네. 아이 다 맞으니까 방벽도 깨지네. 사막이다 사막이. 진짜 개그지 같은 패턴 진짜. 600차요 저거. 2패 넘어갈 때 이런 버러지 같은 것들. 용사는 어디 있지? 뭔가 잘못되었어. 스피드 두 개면 공격 속도가 증가합니다. 밸런스인데요. 바란스. 닌자 점공 너무 쿨이다. 쫄보 마냥 할게용. 체력을 깨야지. 포션임? 아이씨. 깨우면 안 되네, 네네. 야! 정령이 깨웠어. 나한테 따지지 마. 저 어두운 포탈은 뭘까? 시간 안에 잡아야 되는 건가? 아이 초갈 저거 자폭하네. 아니 도라이들 왜 자꾸 그래? 아무튼 저거 포탈 열리기 전에
잡아야 되는 패턴 같네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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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파요. 와, 언더테일. 와, 센즈. 와, 파피루스. 아, 감사합니다. 이런 체력에 비례하여 기본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피격 시 공격 속도가 증가합니다. 교대 시 기본 공격력. 맞아야 정신 차리는 캐릭터네. 스킬 속도는 안 빨라진다. 이게 안 맞아? 또 있나요? 아니, 정령이 자꾸 플라스크 깨서 몸 나오잖아, 이씨. 트롤 하지 마라. 액티브 쿨타임 좀 기다립시다. 아이, 그만 깨. 플라스크 깨지 말라고. 리로이 잭킨스. 아이, 미친. 참나, 저기 가드가 떠서 경색이 걸리네. 와, 레전더리 6초마다 임의적 3명에게 데미지를 입힙니다. 적은 수의 적을 공격하면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글쎄, 올시다. 뭘 바꾸지? 공격력이 25% 증가합니다. 정령 버릴까 그냥? 얘 공격도 똑바로 못하더만. 자넨 해고야. 이동 속도가 증가합니다. 교대 쿨타임이 감소합니다. 교대 후 2초간 적을 처치할 때마다 체력을 회복합니다. 회복템 들고 갑시다. 아, 아, 자폭. 아, 자폭. 아, 씨.
저도 게임에서 몸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깨지는 게 아니구만. 정력 일하고 있어. 보실? 125딜 겁나 세네. 야 정령이 나보다 센데 정령한테 올라가라고 시키자. 저게 한 마리한테 들어갔을 때 125니까 세 마리한테 들어가면은 훨씬 낫겠죠. 30 정도 들어왔나 방금. 와 저걸 받아먹네. 위에 돈 있었는데 필요없다. 다크 팔라딘, 다크 팔라딘 빠따줘. 허공난무 헤미 실패다. 소환했네. 근데 소환하고 나서 한 대 때리고 퇴근하는데. 나갈 거. 저딴 걸 맞네. 자폭몹 되게 성가시다. 정령이 125딜 특 때리니까 펑 터지는데. 아이고 겁나 아프네. 아 탄플 에임 개천다. 어디야? 여기는 보물방 이 아니구나. 뭐임 저거? 함정이야? 함정 특이하게 생겼네.
아니 하. 야 이거 정령이 죽여가지고 반응을 못해서 정령색. 아 뭐임! 아이씨 잠깐만, 나 뭐 아이템 있는 줄 알고 내려왔는데. 아 여기가 다음 맵이구나. 에반데 대시무적. 아 겁나 세. 잠깐만 야, 죽어도 메테오 떨어지는 거 뭐야. 왜 이렇게 쌤? 무한의 뼈 30% 확률로 스킬 쿨타임이 초기화됩니다. 깜짝 상자를 빼자. 아 치명타 빼자. 아 치명타는 괜찮지 않을까? 깜짝 상자 빼자. 에드리아도 뛰어당겨서 안 맞는다. 3층 주먹밥 스킬 쿨다운 30% 증가. 사무라이. 사무라이를 쓸까? 닌자를 쓸까? 실피드가 꿰뚫는 공격을 합니다. 원거리 공격력이 30% 증가합니다. 원거리의 기준은 뭘까? 공격력 20%. 화염을 토해냅니다. 루비 심장 2초인 거 너무 짧다. 성능은 괜찮은데 이거 싸그리 다 터뜨리면 되지. 교체하고 아휴 자폭목들. 먼저 딜을 넣은 다음에 죽기 전에 교체해서 2초 안에. 아씨 저쪽으로 피하는 게 아니었네. 30% 계속 걸리면 얘 스킬 하나로 다 잡겠네.
체력이 너무 없다. 불안하다. 그림 리퍼. 닌자 빼고 그림 리퍼로 바꿀까? 산막 보스 패턴을 모르니까 좀 애매해 보이긴 한데. 아니 용사 충격파랑 똑같은 그림을 넣어놓으면 헷갈리잖아. 보스전인가 보다. 정령탄 1딜 125 나오더라고요. 건방 발밑 조심해. 치명적인 약품이 한가득이야. 분통을 터뜨리더군. 저쪽에 있는 수조에 집어넣었어. 여기저기 잘라냈어. 실험체들을 가지고 노는 일들은 정말 재밌는 것 같아. 효과는 어떻니? 얘가 폭탄 넣어놨구나. 하하하 하하하. 장문충. 재미없는 녀석이구나. 노잼이라서 화났음. 마석의 힘을 보여줄게. 잘 봐. 뒤틀린 여신. 저기 여신이라고? 저기 패턴 설명을 좀 해주는 게. 그지않네 이거. 미라님 그립습니다. 미라 패턴이 이게 다야? 패턴을 일단 보면서 싸워야. 아 진짜 아이씨 물기 패턴도 있네. 물기 패턴 빨라서 앞에 있는 거 별로일 것 같은데. 원거리 패턴이 딱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앞에서 물기 유도하는 거는 괜찮았는데.
아이 미친. 아이 어우씨. 야 물어봐. 물어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앞발 패턴도 있다. 첫 번째는 여기서 피하고 두 번째는 저기서 피하는 거네. 야 저것도 딜 패턴이었어? 나 근데 일단 방어막으로 막았다. 두 번째 보스가 더 어렵다더니 진짜였네. 이게 얼리 끝이지. 초대용사. 이 끔찍한 악취는 내게 나는 게 분명하겠지. 아 이것저것 둘러싼 꼴이 역겹구나. 벌레만도 못한 것들 몇 명 이겼다고 얘는 뭔데 갑자기 나타나서 시비를 털지. 죽어라. 애써 죽고 끝인가 봐. 구구구구구.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망 원인 얼리 액세스. 끝. 사망 시 0%의 체력으로 최대 1회 부활합니다. 0%로 부활하면은 쓸모가 없잖니. 보호막이 5 생성되고 파괴되지 않으면 대기 시간이 감소합니다. 대시 무적. 최대 체력. 교대 시간 빠르게. 아무튼 끝인가? 수고.